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 연습도 많이 하시고 얼굴 그리는 법 이런 연습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연습하게 될 부분은 바로 선이에요. 대체로 그림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 못 그려도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원 연습을 해주세요. 이 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대신 너무 진하면 안 돼요. 너무 어두우면 안 되고 최대한 연하게, 뭐 최대한 연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저희가 왜 이 원 연습을 하게 되냐면 대체로 이 원에서 원을 하나 더 그리면 눈동자예요. 그 옆에다가 밝은 원을 그리면 완벽히 눈동자가 되죠. 원 하나, 원 둘, 원 셋. 그러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 눈동자, 가장 밝은 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코 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라인 연습을 할 때 곡선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곡선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이 거리를 보면은 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일정하잖아요. 여기가 일정한 것보다는 한 부분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더 넓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 선 연습할 때는 이 부분에 가장 힘이 들어가고 양쪽으로 갈수록 더 얇아져야 돼요. 얇아지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보시면 여러 번 겹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가장 두껍고 양쪽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한쪽이 더 기울어져 있게끔, 이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한쪽이 기울어져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도 뭐 나이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대체로 눈이나 코 이런 곡선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을 긋고 일직선 그을 때도 이 부분이 두껍고 양쪽으로 가면 얇아지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모양도 많이 연습해주세요. 곡선과 직선에 합치는 거죠. 대체로 손가락 그릴 때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을 합치는, 이렇게 마디 몇 개를 그리면 손가락이 돼요. 대체로 뭐 손톱 그리고 뭐 이런 거 마디 그리느라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게 간단하게 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부드러운 다이아몬드를 연습할 거예요. 보면은 이런 모습, 이게 코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코 이렇게 해서 곡선과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약간 이런 선 연습, 뭐 물방울처럼 그려도 되고 너무 어둡게만 안 겹치면 돼요. 그냥 적당히 밝게 이런 식으로 뭐 각을 줘도 되고 뭐 부드러워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위에가 조금 더 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옆에 이렇게 원을 그려서 곡선을 그리면 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가 되기 때문에 이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긴 직선 연습을 해주세요. 약간 긴 직선, 이런 건 얼굴 가이드라인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긴 직선 연습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큰 원을 그립니다. 얼굴은 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처음에 말했던 원 연습 중에 하나죠. 이건 눈동자가 아니라 얼굴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를 나눠주세요. 이것도 방금 연습했던 일직선 선이죠. 그리고 곡선을 사용해서 턱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저는 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형을 대강 잡습니다. 그리고 또 긴 선을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마저 잡아주세요. 눈썹, 대체로 긴 선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을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눈동자 원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 다 원이죠. 그린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한 부분이 많이 꺾여져 있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이게 대체로 곡선이 많아요. 곡선이 많고 이렇게 하고 이 밑에도 처음에 설명드렸던 곡선을 넣어줍니다. 결국 저희가 연습한 게 다 들어가요. 여기서 곡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도 이거 쌍꺼풀을 위해서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썹은 약간 긴 선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걸 지금 다 쓰고 있죠. 코 할 때 다이아몬드 기억나시죠? 다이아몬드를 그려줍니다. 이 위에가 더 긴 다이아몬드고 여기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분만 외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곡선 배웠던 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면 여기 가장 밝은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곡선을 사용해서 속눈썹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을 사용해서 속눈썹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은 역시나 곡선이죠. 아랫입술도 곡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 긴 직선을 조금 곡선으로 사용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긴 직선이든 긴 곡선이든 이 길게 쓰는 선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긴 직선. 약간 곡선이 생기긴 하지만 대체로 선들을 길게 길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곡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곡선. 대체로 곡선이 보면은 입술 말고는 한쪽이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한 비율이 다른 곡선을 연습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리면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긴 곡선으로.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손가락 기억하시나요? 손가락 그릴 때 이렇게 직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묘사 없이 직선, 곡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마디만 길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럼 새끼손가락도 역시 직선, 곡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선. 이런 식으로 그냥 끝에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끝에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 직선. 그리고 외곽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그렸던 곡선, 이런 식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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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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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긴 직선들. 이런 선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방금 설명한 도형 위주로만 그림을 그리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뭐냐면은 진짜 자신감 있게 선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곡선, 긴 선 이런 것들은 주춤하고 걱정할수록 더 되게 선들이 끊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저도 이렇게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국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신감 있게 그냥 쭉쭉 그려주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방금 말한 연습만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